갖고 있는 시드머니가 적다. 그러면 나는 진짜 할 수 있고 조금 덜 값이 나가는 그런 을 해서 직접 고치는 방법도 있고. 작가님은 이제 공매도 전문가시면 경매도 사실 하셨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공매가 좀 경매가 나쁜 것도 있나요 혹시? 있죠. 어떤 것들이 좀 나쁜가요? 공매 같은 경우에는 네. 뭐가 있냐면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 경매 같은 경우는 인도 명령 제도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이제 낙찰을 받고 네. 내보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될 때 네. 법원에 집달이라고 해서 그쵸. 거기다 신청을 네. 하면 내보낼 수 있어요. 인도 명령 제도가 있는데 공매는 그게 없어요. 네. 네, 그런 제도가 없어서 만약에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 네. 그 임대 그 임차인하고 집주인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그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 시간이 소송으로 걸리겠네요. 가면 네. 기름 1년까지도 가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제일 불리한 점이고요. 그리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네. 저희 웬만하면 협의로 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넋두리하는 거 다 들어주고 네네. 이런 것도 가슴으로 이해해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풀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원망할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채권자를 채무자를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의 대상이 사실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이해를 해주면 명도가 저는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쁜 점 하나는 또 뭐냐면 네. 내가 정말 임장을 가고 입찰을 해서 낙찰까지 받게 했는데 네. 이게 그 취하하시는 분, 그러니까 세금 체납이기 때문에 많지 않았던 부분을 요만큼 세금 내버린 내버리면 이게 취하가 돼요. 네, 그런 면에서 좀 그렇고요.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설 기간이 되게 많아요. 네. 뭐 옥션부터 시작해서 그 사설 기간이 많아서 네. 그 안에 그 현황 조사서나 네. 전입세 열람 내역서나 뭐 이런 것들이 등기 사항 증명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쵸, 쉽게 예. 말하면 권리 분석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 놓은 건데 네. 공매는 그게 없어요. 그게 좀 부실해요. 그걸 그래서 제가 스스로 권리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나쁜 점 정도 한 그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5,300만 원짜리 그 빌라 하실 때 이제 3개월 후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흔쾌히 하신 게 네. 이 공매는 이제 인도 명령 제도가 이제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신 거군요. 네, 네. 근데 버티시는 분들도 있겠죠. 있겠죠, 당연히. 예. 당연히 또 갈 데가 없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면 저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1년 동안 안 나가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이제 월세를 이제 받는 식으로 해서 했고요. 네. 그 대신 이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네. 소송까지 가면 서로 감정이 그쵸. 너무 상해요. 네, 막 그쵸. 나쁜 말도 오갈 수가 있고요. 저는 뭐 그런 입장도 못 돼서 그렇게는 네. 못 하는데 네. 최대한으로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힘들죠. 그게 그 경매 공매 당했을 때는 그날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 전부터 뭐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계속 빚독촉이 왔을 거고 뭐 빚 받으러 온 사람 문도 두드릴 거고 그래서 뭐 집 비우고 도망가시는 네. 분도 있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좀 시간이 늦더라도 달래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그분들이 본인들 나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쵸. 예, 그 부분에서 잘 마음을 다독거려주면 되더라고요. 이제 그 취하되는 경우는 많이 있나요? 많이 없죠, 그거는? 그거는 뭐 거의 뭐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죠. 어떤 거냐면 이제 이게 빚이라는 게 쌓이고 어느 한 곳에 탁 터지면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막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뭐냐면 이제 네. 많은 게 아닌데 순간적으로 놓쳐버린 분들. 그런 경우도 내가 이거를 그리고 또 이 집이 너무 소중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세금을 조금 납부하고 조금 지연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도 그래서 많지는 않죠. 그럼 이제 그 공매 이제 분석하는 거는 좀 이제 사설 사이트 같은 게 잘 안 돼 있어서 네. 좀 내가 직접 해야 한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권리 분석의 그 원리는 어쨌거나 경매랑 거의 비슷하죠. 예, 그렇죠. 똑같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에 네. 위에 있는 선순 임차인이 내가 인수를 하느냐 소멸을 하느냐 네. 그거를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제일 큰 장적인 것 같아요. 네.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초보자가 좀 해볼 만한 공매 물건 어떤 것들 좀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거 네. 저는 정말로 이렇게 경매도 많이 가봤거든요. 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의 보증금이 세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입찰을 들어간다고 해도 매매가에 준하는 그렇죠. 낙찰가가 네. 정해지기 때문에 맞아요. 와 저도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아파트를? 네. 네. 아파트가 왜냐하면 팔기도 쉽고 맞아요. 누가 그런 게 부분이 있기 거의 현금이잖아요. 욕심을 부려요. 네. 욕심을 부리는데 가서 보면 낙찰할 수가 없, 낙찰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가져가시니까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이러고 왜냐하면 워낙 금액도 세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잔금 치를 때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다세대 빌라 이게 다세대가 있고 네. 다가구 주택이 있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다세대는 이렇게 네. 층별 다 주인이 있고 거고. 다가구는 통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다가구 말고 다세대 빌라 그것도 연식이 얼마 안 된 빌라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받고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는 것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정말로 네. 너무나 그 갖고 있는 시드머니가 적다 그러면 나는 진짜 수리를 할 수 있고 내가 어딘가는 고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네. 조금 덜 값이 나가는 그런 빌라들을 해서 직접 고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다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일 만만한 게 그렇게 이런 수도권에 있는 뭐 조정 지역에 있는 빌라 말고 정말로 비유재 지역 쪽 그쪽으로 가면 빌라들이 좀 괜찮아요. 괜찮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잘 선택하시면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연식이 얼마 안 됐다라는 거는 몇 년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년에서 3년 정도? 그거 네. 새 거 아니에요? 네, 거죠. 네. 그런데 네.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이제 공매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라고 하셨어요. 네. 이거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저는 네.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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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네. 맨 처음에 이제 조바심이 너무 나니까 네. 그 종잣돈이 얼마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죠. 그쵸, 그쵸. 이거를 잘못해서 이거를 잃어버리면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조바심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낙찰을 받고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안 되는 거야. 네. 그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석 달 가고 이제 그때부터 불안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팔리긴 할까? 이게 언제쯤 팔릴까? 이거 안 팔리면 안 되는데 막 조바심이 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본인도 모르게 막 이게 막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불안해.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1년 간 적도 있어요. 공실로. 1년 간 적도 있었는데 네. 이게 만약에 너무 조바심을 내면 이게 나한테 병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밤에 잠도 네. 안 오고 그쵸.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렸더니 어느 순간에 집은 다 주인이 있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 이게 어머? 이러네? 이게 그래서 제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너무 빠르게 하려고 하고 뭐 조바심을 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기간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 이자가 센데 작은 소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자가 뭐 별로 비싸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놓고 그 부분만큼의 그 여유를 갖는 거죠. 그리고 워낙 싸게 받았잖아요. 그쵸, 싸게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갖고 있으면 네, 임자가 나타나더라고요. 네. 이쯤 이제 듣다 보면은 대체 공매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죠. 이제 공매가 이제 어떻게 좀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공매가 여러분들 네. 정말 되게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쵸, 근데 네. 한두 번 하다 보면 네. 간단하네 이렇게 될 거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온비드라고 치시면 온비드가 뭐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해서 이제 운영하는 그 캠코라고 해서 네. 그 온비드라는 걸 이렇게 온비드를 치면 네. 이제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네. 근데 이제
은행에 갖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서 써도 되고요. 네네. 없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온비드 그 공인증서하고 범용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4,400원 비용만 주면 네. 온비드 회원가에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젊은 사람들은 금방 하고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물어보셔서 하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내가 그 회원가입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볼 수 있어요. 네, 상세 조건부터 네. 뭐 지도 검색부터 뭐 감정 평가서부터 다 열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인증서 필요한 건데 네. 그 다 열어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타나면 입찰 버튼 누르면 돼요. 입찰 버튼 누르면 입찰서가 뜨거든요. 그 대신 이제 그 온비도 준수상 그 규칙을 읽어보고 네. 동의를 해야지만 뜨니까 그 동의를 하고 그 입찰을 버튼 어디에 있냐면 그 공고문 중간쯤 그러니까 중간 좀 밑에 보면 입찰이라고 써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입찰을 이렇게 탁 클릭을 하면 입찰서가 뜹니다. 입찰서가 뜨면 거기 이제 내용대로 내역서대로 입찰가 X고 그리고 또 그 만약에 내가 폐차를 했을 경우에 네. 보증금 10%를 받아야 돼요. 되돌려 받아야죠. 환불 계좌가 바로 뜹니다. 환불 계좌를 이제 5개의 은행, 시중은행이 있는데 그 중에 있으면 있는 걸로 쓰시고요. 없으면 하나 해서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입찰서를 이제 쓰고 나서 입찰 버튼을, 입찰서를 제출을 하면 입찰 보증금 10% 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입찰 보증금 10% 내고 그리고 그 입찰 보증금 10%를 내고 나서 저게 떠요. 확인하라고 뜨면 그 확인을 누르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확인을 하려면 나의 온비드라는 창이 있어요. 네네. 나의 온비드에 가셔가지고 그 클릭을 하면 내가 입찰했던 물건이 폐찰을 했는지 네, 이게 뜨거든요. 낙찰이 됐으면 그리고 이제 신청하는 난이 뭐냐면 SMS에 네. 내가 메일이나 뭐 문자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클릭을 하면 그날 바로 아침에 뜹니다. 낙찰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무슨 말씀? 그 대신 네. 이거는 있죠. 내가 입찰서를 제출을 하고 다 했는데 나 보증금 10% 납부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또 좋은 물건 있으면 찾아서 그런 식으로 입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잡하지가 않고요. 이게 처음이 어렵지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면 너무 쉽고요. 재밌어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뭐 거기 한마디 뭐 이렇게 써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네. 거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이게 뭐 화면 구성이 네. 이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되게 쉽게 돼 있나요? 너무 쉽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그 버튼 자체를 누르는 걸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쉬워지는 건데 이렇게 가셔가지고 다 그냥 버튼 내가 궁금한 거 다 왜냐하면 이 버튼 누르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미 희용가입은 돼 있고. 그쵸. 다 열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전에 낙찰된 것까지도 열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열어보시고 그리고 어려워 마시고 그냥 공인인증서 받으셔가지고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뭐 인터넷으로도 되고 네. 휴대폰으로도 되고 다 되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